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정성화입니다. 저는 매번 기타를 연주하면서 제 팬분들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어떤 유튜브 영상을 올리거나 혹은 라이브를 할 때 이런 팬분들의 힘을 받아서 항상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 같고 또 그게 곧 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존 메이어라는 제 기타리스트 겸 가수의 정말 빅팬인데 존 메이어의 곡 중에서 니온이라는 곡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. 그 기타 리프도 너무 좋아하고 그 곡 자체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 리프를 고를 때 보통 니온을 꼽습니다. 제가 정말 즐겨 듣는 기타리스트 분들이 계시는데요. 제가 첫 핑거 스타일을 연주할 수 있게끔 영향을 주신 코타로 오션님의 곡을 정말 많이 듣고 모두가 이제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톰 임마뉴엘의 곡도 정말 즐겨 듣는 편입니다. 이제 가수 중에 고른다고 한다면 존 메이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. 그리고 그냥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치면은 아까 또 말씀드린 코타로 오시오님의 음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제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너무 큰 영향을 받았어서 네, 그 두 분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. 저는 처음 이제 다다리오 엑세스 스트링을 쳐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. 네, 이렇게 부드러운 줄이 톤도 좋고 이렇게 텐션감도 좋고 플레이할 때도 너무 편한 스트링이 존재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그 이후로 계속 애용하게 되었고 지금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기타줄 중에 가장 좋은 기타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Dario, when you know, you know. Fighting!